건강하랑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폭식 하고 나서 죄책감이 막 밀려들 때가 있죠. 그리고 언제 폭식을 많이 하시나요? 저는 명절 때 그렇게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때 집안일을 돕는 것 외에는 좀 잘 안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이후에 살이 찌게 되는 경우가 많던데, 이렇게 폭식 후 혹은 명절 이후에 급진했을 때 급빠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먹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마다 너무나 다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소화 흡수 과정을 거쳐서 남아도는 영양소들이 지방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찌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빼야 된다는 살들은 나쁜 살들이기 때문에 몸에서 염증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살이 있고요. 이런 지방은 치료를 통해서 빼셔야 하겠지만 평소에 많이 먹어서 생긴 급하게 찐 살들은 몇 가지 관리만 해주셔도 잘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찐 살들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살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 2주 만에 살이 되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내봤을 때 3일 정도 이내에 빠지지 않으면 그대로 살로 되어서 더 빼기 힘든 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적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그냥 딱 정해드릴게요. 3일 이내에 이 꿀팁들을 꼭 하도록 하세요. 첫 번째, 폭식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금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폭식 후에 금식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사람 몸의 시스템에서는 항산성이라는 게 무너져 버리고요, 폭식을 한 후에 금식을 해버렸다 이럴 때는 음식이 왕창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줄어들어요. 언제 이렇죠? 옛날로 따지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먹어도 이러고 나서 피난을 가잖아요. 그래서 굶게 됩니다. 즉 사람의 몸 상태가 옛날로부터 이어져 온 DNA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아 이제부터 나는 굶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굶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뇌에서 뭐라고 인식이 되냐면, 야 기아 상태로 돌입을 하게 되니까 간에 이제부터 지방을 더 저장해도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폭식한 후에 갑자기 굶어버리면 오히려 몸에서 지방을 더 생성해내는 상태로 변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음식을 줄여서만 드시면 됩니다. 제가 정해드릴게요. 평소 식단의 3분의 1만 딱 줄여드리세요.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 식사량은 줄이는데요, 식사 시간은 똑같이 하셔야 돼요. 식사량을 3분의 1로 줄이지만 평소 식사 시간대로만 드신다면 식사 시간은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더 꼭꼭 씹어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원래 먹던 식사량의 3분의 1로 줄이되 식사 시간은 그대로 한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식사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은 항상 규칙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몸에서는 음식 먹을 채비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위산이 분비된다든지 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몸의 상태는 식사 시간이 일정할 때 그 일정한 시간마다 준비가 되는데, 일정한 시간에 몸에서 식사를 대비할 준비를 했는데 식사가 안 들어오죠? 그러면 위산도 분비되고 다른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게 되는데 식사가 안 들어오면 준비해놨는데 이게 안 들어와.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느 시간대에 또 들어와요. 그러면 급하게 위산도 분비해내고 몸에 다른 인슐린이라든지 이런 작동들이 급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할수록 몸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충격들이 혈당이 막 오르고 그래서 인슐린이 작용이 막 분비가 일정하지 못하게 일어나고 위산이 막 분비가 되면서 몸에서의 항산성도 무너지고 위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화를 하게 만드는 소화액들도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폭식 후에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것도 정해드리자면 아침 점심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저녁을 없애든가 혹은 많이 줄이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 식사량의 3분의 1로 줄인 상태를 아침 점심에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간헐적 단식도 자동으로 하게 되겠죠. 세 번째, 폭식 후나 급하게 찐 후에는 설탕이 많은 음식을 없애버리세요. 보통은 당분이라고 그러는데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혹은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만 싹 없애주셔도 급하게 찐 살들이 더 많이 찌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세요. 특히 지방이 분해되는 차라면 더 좋겠죠. 가장 간단한 게 녹차, 그리고 녹차를 발효시킨 보이차, 그리고 한약재 중에서는 꽁잎차라든지 구기자차가 미네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루이보스티나 우엉차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감황차도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런 차들을 우려내서 하루에 1리터 이상을 드시면 좋겠고요. 물론 물도 너무 많이 먹어서 수족증에 걸리면 오히려 살이 빠지는데 방해가 될 수는 있지만 물을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됩니다. 간혹 연예인들이나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물을 아예 안 먹어서 살을 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드시기를 권하는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많이 일으키고요, 그리고 소화작용도 도와주고 미량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아서 제가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식초를 하루에 소주잔으로 두 잔 정도를
따로 물에 희석해서 타셔 드시거나 혹은 음식에다 샐러드에 이렇게 뿌려서 드시게 되면 소화작용도 도와줄 뿐더러 몸에서의 지방을 연소하는 데 많이 도움을 드릴 거예요. 따뜻한 차에다가 식초를 이렇게 타드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번에 먹을 것은 채식들이에요. 채식 위주의 식사를 3일 이내에 빨리빨리 실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채식을 많이 강조하는 건 아실 거고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 몸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의 균형도 맞아지고요. 우리가 먹는 다른 음식물들, 탄단지가 몸에서 제대로 흡수돼가지고 영양소로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채식이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몸에서 해독작용을 빨리 해내가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많이 하면 포만감이 들잖아요. 여러가지 좋은 작용이 있는데 급하게 쪘을 때는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칼로리도 낮아지고 그리고 식사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설탕이 많은 음식도 자동으로 피해지게 되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로 채식 위주의 식사예요. 그 중에서도 뿌리채소 그리고 해초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조금 더 내가 먹는 채식 식단에 뿌리채소와 해초류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먹는 것까지는 했고요. 일곱 번째로는 이겁니다. 먹고 나서 절대 눕지 마세요. 먹고 나서는 바로 움직여주세요. 산책을 20분 정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먹고 나서 자리에서 바로 눕거나 혹은 자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살 빼기 힘들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기왕이면 운동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특히 급하게 찐 살들, 명절 같은 때 뭘 많이 먹냐면 당분이 있는 것들 많이 먹어요. 고탄수화물 되게 많이 먹죠. 설날에는 떡국이라든지 추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일들, 홍시 같은 곶감이나 이런 과일들을 많이 먹어서 그 외에도 평소에 많이 폭식하는 경우에는 디저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왕창 먹게 돼요. 이런 당분을 많이 먹게 됐을 때 그 당분들이 몸에서 영양소로 글리코겐으로 전환되어서 간에 저장되기 전에 빨리 꺼냈어야 돼요. 일단 간에 저장돼버리면 그리고 지방화가 돼버리면 마치 비유를 하자면 현금을 들고 있으면 빨리빨리 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사두면 빨리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처럼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로 돼서 그냥 당분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빨리 써버릴 수 있는데 간에서 혹은 지방으로 저장이 돼버리면 마치 부동산을 사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빨리 쓸 수 있는 기간인 아까 말씀드렸죠? 3일 이내에 운동을 해서 저장되기 전에 에너지를 빨리빨리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든 근력 운동을 하시든 어떤 운동이든 좋습니다. 저는 스트레칭도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하루에 40분 정도의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면 가장 좋은데요. 최소 20분 그리고 땀이 뽀송하게 날 정도 이상의 운동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대체로 20분 정도를 해야 땀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참고하셔서 운동을 하시고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거, 많은 분들이 걷기를 하고 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걷는 것은 운동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숨이 차고 땀이 나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야 운동이 되기 때문에 걸으시려면 빠르게 걸어주시길 바라고요. 빠르게 걸을 때 경보라는 운동 알죠? 그것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속보로 이렇게 걸어주셔야 최소한의 운동이 됩니다. 혹은 걷기를 원하신다는 분들은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걸 추천드리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계단 걸어 올라갈 때 아파트에서 오르시잖아요.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뺑뺑 돌기 때문에 척추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고관절에 무리를 줄 수도 있는데 약간의 오르막길은 좋으니까 등산처럼 해서 오르막길을 오르거나 혹은 산 같은 곳에 계단이 많다면 그렇게 천천히 오르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홉 번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폭식을 하고 난 다음에요, 많은 분들이 좌절을 하세요. 내가 다이어트 망쳤구나, 내가 왜 폭식했을까 이러면서 아주 힘들게 좌절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폭식을 했다면, 급하게 살이 쪘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하셔서 바로바로 빼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좌절하지 마시고 급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폭식을 했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명절 때 음식이 쌓여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평소에 폭식을 했다면 내가 왜 폭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혹은 친구들이 많았는지, 친구들하고 손절해야 하나요? 혹은 굶고 나서 그 보상으로 먹지는 않았는지, 먹는 음식이 너무 맵고 짜고 달고 해서 너무 이 변화가 많으면 폭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을 위주로 먹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폭식했을 때 혹은 급진했을 때 여러분들이 급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들 10가지를 알려드렸는데 급하게 쪘다고 해서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리는 것들도 다 건강한 범위에서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급진 급파를 하더라도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허준 박용환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랑!